부부가 모두 다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 생활이 영위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애를 낳고 어떻게 애를 키워요? 이제 인구도 줄어들 거고 산업은 더 고도화될 거면 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놓치기는 너무 아쉽다. 왜냐면 난 여기 더 일해야 되거든요.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근데 지금 태어날 애들한테도 너네들 되게 미안하다. 아, 근데 우리가 잘할게! 1부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판타지스타 신계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드디어 이제 인간계로 왔습니다. 뭐 보셨겠지만 우리 인구와 출산율 사회 시간 아니고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는 매국노죠. 왜 매국노예요? 왜냐면 생산 계획이 아예 없어. 똑똑한 거지. 근데 영주 형은 생산 계획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사실 저희 부부도 없었는데 와이프가 강아지를 키우더니만 아기를 키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뭐냐면 저도 프리랜서고 와이프도 프리랜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즐기는 게 서로가 있다 보니 아이를 키웠을 때 뭐 경제적으로나 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다 보니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와이프가 이제 아기를 갖고 싶다고 하니까 일단 병원에 가서 정자 검사도 받고 와이프도 검사 받고 그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지금 술을 먹고 있는데 영주 형은 진짜 영주 형 술 먹은 지 진짜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영주 형이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영주 형 너무 멀어졌어. 지금 애기를 이제 진짜 갖고 싶어서 또 술도 안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네네. 그 병원에 몇 번 갔었잖아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아기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것도 근데 아,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갖고 싶은 아니 너는 아니 내가 볼 때 너는 네, 내가 보면은 현명한 네. 거야. 왜요? 아니 그 결혼을 한다는 문제나 결혼을 하면은 또 아기 생각도 나고 할 거 아니야. 그 출산을 해야 되는 문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요즘은 사람들이 다 현명하고 똑똑해서 계산들을 다 하잖아. 60년대랑 70년대에 막 태어났던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나던 베이비붐 세대 이때는 그냥 애 낳잖아. 또 낳으면은 그냥 애들 약간 방목하듯이 키우고 맞아요. 애가 애를 키우는 그런 시대였죠. 당시에는 또 생활 여건이라는 게 해가 갈수록 계속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맞아요. 금전적으로도 나라가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기였죠. 70년대도 예. 그렇지만 80년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애 나도 되겠다. 이게 앞으로 경제적으로나 이런 거 계산해도 얘네들 다 알아서 잘 클 수 있겠구나. 그냥 뭐 그런 정도의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갖고 아마 그렇게 낫겠지. 그리고 나서 하도 많아지니까 나중에 70년대부터 뭐 둘만 나 살기를 다 그렇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바뀌었는데 너는 형 말 좀 들어. 너 한참 아니니까 뭐가 뭘 안다고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좋아하면 되는 거.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해. 저번 회부터 여기 제가 유일한 이제 80년대생. 저 80년대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영종이 무릎 꿇고 먹으라고 저번 주에. 아니 그런데 요즘 내 얘기는 그거야. 제가 솔직하게 이 현실에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 그치. 자기 인생부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당연하죠. 그러면 계산하고 아 내가 계산 결혼을 하는 게 지금 더 유리한가? 내가 앞으로 노후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아 결혼 안 하고 물론 결혼을 해더라도 그러면 애를 안 갖고 하는 계산들 할 거 아니야. 왜? 육아비 엄청 들지 요즘에. 자기 몸은 힘들지 자기 생활 못하지. 그러니까 그런 계산하고 결혼을 안 한 사람 있어. 나 이 사람들이 매국노 절대 생각 안 해. 사실 사회가 결혼하면 좋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왜 그 아기를 안 낳고 결혼 안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야. 너도 한 명 낳지? 두 명 낳을 거야? 안 나요. 못 그러니까 나요. 이게 문제라고. 네. 그러니까 나 아들도 중학생이지만 학교 가면 절반 이상이 애가 하잖아요. 하나야.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세 명 낳게 하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사실은. 예전에는 딩크라는 거는
그 용어가 왜 생겼나 생각하면 특이하니까 생겨난 말이에요. 그 용어 자체가 사회가 없었던 현상이니까. 맞벌이를 하는데 애가 없어. 그 이상하니까 그냥 그 용어를 갖다 붙인 건데 요즘은 딩크가 선택이 아니라 그걸 해야 돼 무조건. 애가 있고 없고는 이걸 한 다음에 생각할 문제인 거예요.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 되는 이렇게 돼버린 상황. 예전에는 부부 중에 누구 하나만 나가서 일을 하고 어떤 한 사람은 집안일을 돌본다거나 육아를 한다거나 가사를 한다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었었는데 지금은 부부가 모두 다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생활이 영위가 되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애를 낳고 어떻게 애를 키워요? 요 얘기는 좀 하자면 예전에는 지금처럼 놀거리가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 인터넷 통해서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런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불 꺼지면 밤에 할 게 없었기 때문에 밤놀이를 하면서 애가 많이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이 얘기를 상한 게 뭐냐면 너 어디 살았니? 이거는 어? 조금 야. 형 50년대 생이세요? 너 어디 살았어? 이거 우리 아버지 땐 그랬어. 아니 근데 불을 왜 꺼? 우리 집 초등을 붙여놓고 있었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이 조금 크기 시작하면 다 좋은 대학교 아니면은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너무 계산적으로 얘를 공부시켜서 레이스를 붙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애들은 계산적으로 바뀌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적인 소양이라든가 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없어진 지 꽤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면 딱 80년대생부터 이미 없어졌어. 아, 저부터 한 80, 한 4, 5년생 이후부터는 많이 없어진 거야. 박종현부터 없다? 그렇지. 아. 이주원은 있지만 박종현은 없다. 야, 근데 그건 좀 이상하다. 이주원은 있지만이 좀 이상한데? 아니, 왜냐면 이주원은 81년생이니까. 주원이는 어차피 애 두 명 났어. 애 두 명 났어. 그렇구나. 근데 애국자야, 걔는. 이거를 좀 정리해보면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 저희 집이 이제 김포인데 그 강남으로 이사가거나 목동으로 이사가는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미 서울대 의대 가기는 틀렸다. 근데 서울대 의대가 좋은 데는 맞지만 우리가 태어난 2012년생, 13년생, 14년생들이 무조건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됩니까? 이런 경쟁 구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이런 걸 가지고서 누구한테 해줘요? 애를 낳으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계산을 빨리 한다는 건 아이들도 결국 계산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 답이 정해진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사회에는 답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애가 공부를 1등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한 방편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가야 된다. 그게 사회적인 일종의 합의 혹은 안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존속하는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한국은 그게 모든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법칙, 진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고효율. 최단 시간. 한국이 성장을 보통 압축 성장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진짜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선진국 끝머리 들어왔어요. 근데 아마 이 다음부터는 선진국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내 생각에 있을까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우리 어쨌든 막차를 탈 때 선진국의 막차에 들어왔어. 근데 이게 사실 말 생각해보면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그때 50년대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60년대부터 해가지고 60년 약간 넘은 건데 이 기간 안에 거의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나라가 된다는 건 그런 사례 자체가 아예 없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단 시간에 최대 효율을 뽑아가지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 게임도 한국 애들 하는 거는 다 똑같아. 무조건 다 무슨 빌드가 있어. 캐릭터를 키우는 어떤 특성을 찍은 빌드가 있으면 그 빌드를 나조차도 그럽니다. 이걸 하면 데미가 제일 잘 나오나요? 이거 하면 제일 오래 버티나요? 근데 그게 노하우라고 생각하는 거지. 노하우를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다 그걸 다 따라해 그거를. 한국은 왜 이렇게 남 하는 거를 다 똑같이 따라해야만 되는? 어릴 때부터 지금 이 학생의 부모님도 서열 문화에서 자라왔는데 방구 치는 거야 학교에서는 1등부터 빌보드로. 그래 그랬어 올 때. 쫙 쳐. 그래서 꼴찌까지. 이름을 쫙 싹 써.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 안에 부모님들의 학력을 꼭 기재하게 돼 있어. 거기에서 나오는 학력과의 어떠한 열등감과 우월함의 차이. 부모님 직업도 꼭 적겠고. 문화 자체가 그 이미 그 당시에 학생의 아버지 세대부터 서열과 비교 문화에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뒤처지면 안 돼.
아버지는 그런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 그런 세대에 너는 너만큼은 뒤처지면 안 돼. 다 따라해야 돼. 얘가 이걸 하면 너도 여기까지 가야 돼. 너도 이거 사. 똑같이 경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시대였는데 사줄 수 있는 시대는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부모는 쟤도 옆집에 쟤도 뭐 갖고 있는데 그래 사줄게. 부모는 거기다 돈을 쓰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같이 예전에 받았던 서름이나 서열 문화를 그걸로 극복을 하기 시작해서 경제가 성장했어. 근데 지금은 경제가 정체돼 있네. 지금 되게 오래됐어 정체된 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입이 안 늘어. 수입이 안 느는데 따라는 가줘야 돼. 맞춰는 줘야 되니까 옆집에 누가 이거 학원 다니고 똑같이 가야 하니까 그거 맞춰야 되니까 뭐가 돼? 터지는 거야 이게. 맞아요. 이게 SNS가 있으니까 비교를 더 많이 하잖아. 그치.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돼? 애를 두 명 이상 못 낳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부로 제가 보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가 100번째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축구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 얘기를 왜 했겠냐. 왜냐면 우리는 축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인구 300만, 400만의 나라에서 엄청난 축구 선수들이 나오고 축구 산업도 크고 이 나라를 축구적으로 봤을 때 뭔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더 위지만 축구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나라를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이.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축구 산업이다 이러니까 한국의 축구 산업이 크려면 인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뭘 좀 해야 되는가? 이 2023년에 다 일하고 있잖아요. 이제 시작이지 뭐. 우리나라는 경제 지표로는 선진국 문턱에 왔고 선진국에 왔다고 얘기하지만 여가소년으로서의 프로스포츠 문화, 스포츠 클럽의 활성화, 그 다음에 생활 스포츠 이 문화에 있어서는 개후진국이야. 그렇죠. 후진국에서도 더 떨어지지. 더 떨어지는 정도의 수준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그 일본하고 비교를 하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일본은 이미 64년이지 도쿄올림픽이 64년 도쿄올림픽 이후에 60년대 중후반부터 그쪽은 이미 그때 시작이야. 그리고 지금 이미 2000년대 이후부터는 독일 쪽 모델을 일본이 많이 차용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쪽 문화적인 수준은 일본보다 내가 보면 뒤떨어져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경제 지표만 올리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쪽은 완전히 그냥 놔두고 거야.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이거를 지원해 주거나 뭐 해야 되는 문화 전문성도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발전할 여지가 거의 없고 문화체육부라고 있긴 있지만 부서가 그쪽도 스포츠 쪽 전문보다는 뭐 영화, 뭐 문화예술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가끔 들어오거나 뭐 해서 사실은 이쪽으로 발전할 여지가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있었음에도 계속 발전이 더뎌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 돼. 일본의 남바라는 가장 큰 스포츠 잡지가 있습니다. 그치, 아시아에 안에서도 정말 넘버를 다투는 되게 좋은 잡지의 편집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이제 대표팀 레벨에서 한국 축구를 볼 이유가 없다. 우리가 이기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 대표팀 차원에서도 평균은 이미 일본이 넘어섰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없는데 우리가 평균 넘어섰다. 근데 이걸 넘어서기 전에는 말을 못했지만 산업 규모는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인구도 줄어들 거고 근데 이게 산업은 더 고도화 될 거면 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놓치긴 너무 아쉽다. 왜냐면 난 여기 더 일해야 되거든. 10년 뒤에도 스포츠판, 축구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10년 뒤에 다 됐다니까.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됐어. 이거는 형들 말 좀 들어보게. 아니, 그거 어떻게 바꿀 어때? 수가 없어. 야, 이미 10년 뒤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건 바꿀 수가 근데 없어.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말해. 이거를 지금보다도 즐기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예 정해져 있어. 그냥 지자체에서 요즘 생활체육 뭐 활성화한다고 예산 뭐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갈 것 같아. 근데 내가 안 포기할 거라서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K리그가 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한 건 아니야. 냉정하게 얘기하면 왜인지 몰라. 근데 왜인지 모르는데 이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왜인지 모르는 거를 무조건 담을 그릇이 필요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물이 들어왔어. 왜 들어온지 몰라.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리그 K리그 때문도 아니고 쿠팡 때문도 아니고 인스타 때문도 아니고 그 뭔지 모르는 폭발적인 사회적인 추동에 의해서 지금 야구도 잘 되고 축구도 잘 돼요. 카타르 월드컵은 좀 컸던 것 같고 동력 중에서. 그리고 그 코로나가 이유는 항상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말에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담을 건가. 그거부터는 지금이 기회거든. 그렇죠. 저도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OTT 때문에 극장 산업이 죽고 있어요. 그래갖고 근데 수입은 늘질 않아. 그러니 적은 비용으로 여가선용 할 게 마땅한 게 만만한 게 축구가 더 싸요. 그래 심지어 스포츠야. 야구도 지금 엄청 늘었거든. 아 야구 좋죠? 이번에 반주? 아 야구 좋아요. 금년에? 축구도 늘었어. 근데 어디만 줄었어? 극장. 왜? OTT 때문에 티켓값도 비싸고. 아 그리고 심지어 비싸졌어요. 근데 극장이 그런데 주말에든 나가긴 해야 돼. 바람 쐬러. 지금은 돈도 별로 없어. 싼 데가 어디야? 만만한 데가 경기장인 거야. 근데 그럼 경기장 가. 요때가 기회지. 티켓값이 굉장히 비싸졌잖아. 근데 영화는 내가 까서 보기 전까지는 이게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영화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범죄도시 3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는 마동석이 까는 영화.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천만 관중을 동원했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축구라든가 야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우리 팀을 응원할 때 우리 팀 상황을 알잖아. 그니까 이 팀의 경기라든가 이 경기를 알잖아. 물론 거기서 변수가 있겠지 물론. 누가 퇴장을 당하거나 뭐 주심이 잘못 판정하거나 뭐 변수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에서 경기 관람이 가능하잖아. 거기다 요즘은 또 자녀들이 다 어린이 축구 교실 같은 데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축구 보러 가자 이런 문화가 조금씩 생긴다는 생각은 드는데 인구수가 줄면 뭐 근데 인구수가 줄어도 비율만 안 줄으면 돼요. 근데. 비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비율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죠. 오히려 거꾸로. 어. 근데 비율만 높으면 이 한국 안에서는 산업이 괜찮은 거예요. 축구는 매니아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분모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분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분자는 비슷할 거예요. 매니아 스포츠라는 게 그런 특성이 근데 있거든요. 저는 그 정책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로 한정했을 때는 국회까지 안 가도 됩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정책만 변해도 대한축구협회가 정신을 차리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큰 정책도 중요하고 한국의 체육정책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거는 대한축구 근데 대한축구협회만 조금 바뀌어도 이 지경은 안 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심판 더 심해졌지. 그리고 심지어 매 판정에 대한 그것도 밝히겠다고 해놓고 안 밝히고 있지.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비밀이 없는 세상에. 내가 오래 들었던 그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얘기였죠. 언더스탠딩 풋볼. 충격적인 얘기. 언더스탠딩 풋볼. 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나는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아니 형 프리미어리그는 제가 이번에 명예라고 본 게 명예는 틀리지 않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명예를 지키려고 하니까 오심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리버풀에서 요청하니까 VAR하고 교신한 상황을 내보내는 그런 맞죠. 거를 근데 우리도 그 정도만 되면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처럼 K리그가 VAR에서 그따구 짓은 안 해. 지금 팬들이 보시기에는 그따구 짓들이 요즘에 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불통돼서 이렇게 아 불통은 안 되지. 근데 다만 불통은 소통은 그 저기 VAR 보고도 오심하는 경우는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들었다. 불통돼서 잘못 알아들어서 오심을 하는 경우는 없다. 아,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다 불심 판정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나왔어. 근데 보면은 이제 프리미어리그나 아니면 뭐 K리그나 몇몇 정말 그 네임드들 그들이 문제예요. 그 네임드들. 아 네임드들. 네임드들. 이름이 정말 이름이 오르는 분들. 팬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이름. 그 이름들. 근데 왜 그걸 안 바꿔줄까? 아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심이나 아니면 팬들이 보기에 화딱지가 나는 그런 판정들을 그 사람들이 결국 그런 경기들의 배정이 돼서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하고. 아, 배정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심판협의 거기 입장에서는. 얘가 그만큼 경험이 많고 큰 경기를 많이 맡았으니 우리는 큰 경기를 또 맡긴다. 약간 이게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여기도 악순환. 그렇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여기는 옛날에 라우즈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심판이었고 그러니까 논란이 있지만 얘는 큰 경기를 어쨌든 많이 맡아봤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기를 다 못한 건 아니야. 잘한 경기들도 있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큰 경기 맡아봤으니까 한 번 더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모든 축구 경기에서 심판은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경기 끝나면 욕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심을 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맞아요. 저도 그런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라운드 헤타페하고 바르셀로나 경기에서 소토그라도 조심이 오심을 범했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9라운드 경기에 바르셀로나 경기에 소토그라도 조심을 또 배정했어요. 이건 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상습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월드컵 16강만큼 중요한 것은 축구를 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도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생활 스포츠로 축구를 하다가 생활 스포츠라는 게 클럽팀, 지역에 있는 클럽팀에서 뛰는 거지? 같이 해서 그런 스포츠 클럽에서 뛰다가 뭐 스카웃을 받으면 좀 어린 나이에 일찍 입단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조금 더 꿈을 그죠? 갖고 지역 스포츠 클럽에 산하에서 뛰다가 돈을 좀 벌어야겠다, 야, 그만둬야겠다 그러면 또 한 1년, 2년 정도 좀 준비를 해서 대학을 입학을 하고 어드미션을 받아서 들어가고 거기서 맞아요. 다른 공부를 좀 할 수 있게끔 이거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봐, 뭐 다 알겠지만 빨리 접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이분법이니까 중학교 때까지 학원 축구부 혹은 뭐 진짜 잘해서 프로사나 유스로 들어갔다 쳐 도대체 부모 입장에서는 얘를 언제까지 얘를 그러니까. 성공할까 프로에 들어갈까 긴가민가 되는 상황에서 약간 애매한 애들이 훨씬 많단 말이야 확실한 애들 말고 그러면 그때 가서 아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늦는 거야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그때 돼서 1년 준비해서 입시를 봐? 그러니까. 재수, 그러니까. 삼수, 사수 해갖고 더 해? 아니 청이 얘기가 네. 맞는데 그러니까 교육 정책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뒷받침이 있어야 돼.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저도 부모지만 그 조바심을 좀 버리고 믿으면 그 로드리 같은 애들도 대학 나왔고 시바사키 카쿠 같은 애들도 대학 나왔고 고르라고 하지 않으면 애들은 알아서 잘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매일 10시간씩 축구하지 않아도 좋은 축구선수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지 보통.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고르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축구협회가 제어하지 못하니까 왜냐면 우리 와이프가 선수만 얘기 나오면 갑자기 축구 다 끊으라고 하거든요 그냥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가 너 축구하게 해줄 테니까 클럽이 많은 선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해 근데 네가 재능이 있으면 언젠가는 갈 것이고 근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축구협회도 내가 선수들 요즘 젊은 선수들 만나고 되게 많이 바뀌었지만 만나다 제일 답답한 게 뭐 얘기하다가 요즘에 골대녀도 그렇고 그 축구를 즐기는 애들도 늘었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엘리트 아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 일단은 이 정신적인 허들을 좀 넘어야 그치. 이런 세상으로 가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걸 넘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라도 뭘 바꿔줘야 되는데 생각을 아예 안 하더라고 이게 딱 하나가 돼야 되는데 실예로 어디 유명한 축구 교실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축구 교실에 뭐 오전 11시 타이밍이다. 아, 코치 선생님하고 볼 가차. 막 차는 거지. 뭐 노는 거야. 그 팀이 이제 1시간 정도 딱 놀고 좀 이따 다음 타이밍이 와. 걔네들은 엘리트 반이야. 걔네들은 벌써 표정 자체가 다르지. 부모님들도 벌써 딱 와. 선수를 보는 거야, 이제. 그럼 그때부터는 또 코치도 달라지지. 엘리트 가르치는 거야. 나이 차가 많이 안 나는데 다른 문화가 한 시간 단위로 바뀌어. 이게 하나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 선수를 육성하는 구조에 있어서. 그죠. 근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야. 쉽게 그냥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 이게 실제로 한 클럽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겠지. 거야. 왜냐면 취미반 선수반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축구 잘하는 애들이 과외 받을 수 있는 잘 사는 애들입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고 좋은 선생님을 살 수 있는 애들은 집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야구나 축구나 요즘에 잘하는 애들은 정말 잘 사는 애들입니다. 근데 개천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면 그래야 일종의 재능이 있지만 재능만 가진 대단한 애들이 여기 올 거니까 왜냐면 성공 가능성을 누구나 보니까 근데 이제는 축구나 야구도 이렇게 엘리트주의로 가면 결국에는 엄마 아빠의 경제력이
좌우할 수밖에, 좌우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가는 거는 이건 스포츠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쳐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저는 축구협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 그렇게 엘리트로 가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아요 요즘에는. 요즘엔 그래요? 요즘엔 그래. 왜냐면 야구나 축구나 훈련할 수 있는 사실, 시간이 요즘엔 사실 내가 잘 못 가. 똑같은 거예요. 이 형 요즘 몰라. 요즘에 똑같은. 그 옛날에 우리 때까지는 그런 거였다면 잘 사는 애들이 오히려 야 뭐 스포츠 같은 거 할래. 근데 이제는 애가 몸뚱이가 타고났어. 집도 잘 살아. 너 교육 받아. 너 현역 프로한테 가서 그치. 받아. EPL에 가서 받아. 돈이 있으신 분들이 그 프로 아, 운동을 시킨다고? 아니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애가 형 말씀에 DNA가 타고났어. 타고나서? 타고나서 이게 운동이야. 몸뚱이야. 그러면 애의 의지겠지 그럼. 근데 애의 의지지만 투자할 수 있는 연력이 있는 거죠. 설사 부모가 이제 얘가 운동을 실패한다고 하다 하더라도 내가 돈이 있으니까 딴 거 해. 그 요즘에 우리 때는 그게 공부였지만 이제는 사회 모든 부분에서 부모가 투자하는 애들이 아... 성공할 확률이 높지. 심지어 다 과외받는 거예요. 축구도 이제는 주로 이제 바뀌는구나. 지금 축구 선수 출신 2세들이 진짜 많은데 그 사람들 우리가 알 정도면 다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재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냉정하게 얘기해서 자꾸 뭐 서울대 비교하는데 이제는 서울대보다 프로축구 선수 하기 더 쉽습니다. 우리의 비율상. 아... 프로축구의 등록 그래? 등록 선수가 2만 2천 명인데 2023년에 태어난 애들도 24만 9천 명이에요. 그러네. 어 그렇잖아. 프로까지 아, 훨씬, 합쳐서 2만 아, 2천 명이니까 훨씬 낫지. 훨씬 낫네. 제가 비율을 항상 어. 계산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 숫자를 좋아하니까. 맞아. 훨씬 나. 이제는 옛날 그런 수사가 들어갈 확률이 세상이 달라졌어요. 우리도 지금 저도 매번 놓칠 정도로. 끝날 것 같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주제긴 하다. 근데 아마 이게 되게 폭발적인 논쟁을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면 누구도 답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비율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있지 못하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세대 있잖아. 네. 한테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근데 지금부터 태어날 애들한테도 너네들 되게 미안하다. 아 근데 우리가 잘할게. 끝내시다. 미안하다. 우리가 개판을 쳐놔서. 근데 잘할게. 미안하다. 잘할게. 어? 잘하면 정말 되잖아요. 미안하다. 잘하면 되잖아요.